안녕하세요, 뿜뿜님들. 이곳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무료 노지 캠핑지입니다. 이곳의 주소는 영상에서 공유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뽕캠핑의 이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아빠와 대는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횟감을 구경합니다. 탱탱한 식감이 일품인 숭어. 우선 숭어 두 마리를 삽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아빠는 제철 생선회가 드시고 싶었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크기가 큰 방어를 고릅니다. 뭐 보이는데? 작아 보이네. 수고하세요. 네. 이제 캠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료 노지 캠핑지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입로부터 순서대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을까봐 조마조마한 뽕 캠핑입니다. 다행히 빈 자리가 보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중간 지점이고 저 앞이 입구입니다. 지금 딱 제 앞에 있는 텐트 저기 입구예요. 네, 지금 사람이 많이 왔죠, 엄청. 그리고 요 중간 지점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계단에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 강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희는 이제 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옆에 매점, 간이 매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강도 잘 보이고 해서 저희는 요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카에다가 가림의점이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이 왼쪽이 여자 화장실, 오른쪽이 남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경쾌한 클래식이 흘러나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청결하고 휴지까지 있습니다. 잘 작동되는 핸드드라이어와 물이 콸콸 나오는 세면대와 비누가 있고 영유아용 안전의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장실 뒤에 전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주차하셔도 되고 텐트 옆으로에다가 다 주차하고 계세요. 텐트 옆에다 주차해도 됩니다. 저희는 여기 가까운 곳에다가 텐트를 설치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기 편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와서 텐트로 갈 수도 있고요. 간이 매점도 있고요. 밤에도 하네요, 매점이. 그리고 화장실도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대내 반려견 콩이는 개코랍니다. 식사 준비 중인 걸 눈치채고 주변을 서성입니다. 엄마는 먼저 밥부터 짓습니다. 텐트 한 켠에 콩이의 사료도 준비해 둡니다. 콩이는 지금 밥 투정을 하는 걸까요? 콩이는 고구마를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옷을 장난감 삼아
엄마랑 놀고 싶은 콩이입니다. 아이고 춥지. 오늘 점심 메뉴는 대패 삼겹살을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콩이는 식탁에 발을 올리고 관전 중입니다. 콩이 어딨는지. 점심 먹어봅시다. 화인자하고 삼겹살 맛있다고 되게 엄청 것 같으면 먹어보려고. 콩이한테 상추를 조금 뜯어줍니다. 땅에 떨어진 상추를 고개 숙여서 보고 있네요. 상추가 땅에 떨어진 걸 모르는 엄마와 상추가 먹고 싶은 콩이. 단순하지만 맛있다, 그죠? 대패도 엄청 고소하네. 이 상추는 콩이 꺼네요. 이번엔 흘리지 말고 먹어야 할 텐데. 드디어 콩이가 상추를 먹었어요. 좀더 웃음 점을 많이 그냥. 삼겹살하고 또 파김치 콩알 맛이야. 맛있다. 파김치가 진짜 맛있다. 콩이의 상추 타임입니다.
치킨은 또 뭐해. 아, 맛있어. 밥이 잘 팔린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아까 낮에 회를 사왔는데 회를 같이 밥하고 먹어볼게요. 집에서 직접 해온 초장입니다. 아, 역시 겨울에 해가 보네. 근데 어쩐지 그런가 막 살이 탈리. 맛있겠다. 옥수수 싱싱하네. 오렌지. 이랬을 때는 겨울에 먹는 게 제 맛이에요. 화면이 갑자기 흔들리네요. 아빠 혼자 주는 중국이야.
다음에 사람 엄청 많다. 밑 순대자. 애 순대, 애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애는 좋다. 화장실도 다 완전히 깨끗하고, 간이 매점도 있고. 아빠 해를 좋아하는데 으쓱 행복해한다. 차가운 게 유명해요. 생선회를 좋아하는 아빠는 생선회를 단 한 점도 남기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콩이가 치일까봐 엄마가 외투 속으로 껴안아 주네요. 캄캄한 어둠 속 빛나는 달이 아름답네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잠잘 준비를 합니다. 상추 먹방하느라 고생한 콩이는 벌써 자네요. 콩이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산책이 가고 싶은 것 같네요. 콩이는 새로운 냄새 맡느라 바쁩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산책하다가 만난 고양이에요. 어찌나 재밌게 놀던지 계속 바라보게 되네요. 오늘 아침 메뉴는 나물밥에 조개 구워서 계란 반숙해서 그래 먹어볼 거예요. 조개 구워볼 거야. 소고기도 다 됐네요. 씨라고. 계란이 오랑이 탁 터지니까 쏘아이 맛있네. 숟갈까지 녹았어. 아, 시작국이 뜨뜻하다. 좀 좋네.
좀 맛있나? 좀 많은 소금이 그래서 그걸 잘했구나. 못 들어가. 시라컷도 맛있니? 맛있지. 응. 이건 외빈이다, 외빈. 응. 아, 채소네. 뭐가 너무 뿌옇지. 어? 물밥이 왔는데 입 되게 굽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연하 느껴. 좋게 좋다. 비빔밥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김치나무도 맛있네. 도요가 되게 맛있다. 여기에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짐 정리를 합니다. 아빠는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갑니다.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바닥에 깔았던 방수포는 잘 말려줍니다. 텐트 풀 때는 고무줄을 묶어 보관합니다. 이제 남은 풀들을 뺀 후 텐트를 접기만 하면 끝이네요. 다치기 쉽기 때문에 꼭 장갑 착용하세요. 텐트 용품들을 모두 다 모아서 텐트 보관 가방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오늘도 전부 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치우고 돌아갑니다. 여기는 노지인데도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휴지도 넉넉하게 많고 물도 엄청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고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자연 경관이 좋습니다. 여름에 또 물놀이 하기도 좋고 물 위에 오리가 동동 아침에 떠가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또 행복을 느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